14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북이스라엘 제5 왕조 5대 왕. 전시적으로 제14대 왕. 배경. 부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6개월 통치하였다. 스가랴는 남유다의 아사랴 제38년, 때는 여로보암 2세의 41년 통치가 마치는 해로 주전 753년이다. 주전 753년은 아마샤의 통치 끝에 대한 대조연대, 여로보암 제27년과 스가랴의 대조연대, 아사랴 제38년을 조화시켜 계산하는 것이다. 주전 753년을 기준으로 아사랴가 즉위한 주전 791년과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한 주전 793년 등 남조와 북조의 여러 연대들이 계산 가능하다. 평가. 악한 왕. 스가랴는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활동 선지자 호세아. 사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히브리어로 제카리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자카르와 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는 뜻이며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착각할 수도 있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기억하시며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1. 스가랴는 예후 왕조 가운데 가장 짧게 통치하였습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짧은 6개월을 치리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서 쳐는 히브리어 나카로서 세계의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카의 히플형이 사용되어 학살하다, 때려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쳐 다음에 나오는 죽이고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트로서 죽다 라는 뜻이며 특히 무트의 히필형이 사용되어 학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쳐죽이고는 살룸이 스가랴를 아주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학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짧은 기간 통치하였음에도 백성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을 볼 때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룸이 백성 앞에서 스가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스가랴를 도와주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가랴의 죽음은 자신의 죄악과 실정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 스가랴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를 진멸한 예후에게 왕하 10장 30절에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대로 예후 왕조는 예후 다음으로 요아스, 요아스, 요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를 포함하여 4대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스가랴의 시대에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의 혀가 말한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앞으로 4대만의 왕조가 끝난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스가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였으면 그의 종말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후 왕가는 북이스라엘 아홉 왕조 가운데 통치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므로 예후 왕가가 몰락한 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예후 왕조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 약 30년이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5. 살룸, 보상, 평화. 북이스라엘 제6왕조 1대 왕, 전체적으로 제15대 왕. 배경, 부, 야베스. 통치기간 1개월 통치하였다. 남유다의 우시야 제39년에 즉위하였다. 여로보암 2세의 41년 통치가 마친 이후 스가랴가 남유다 아사랴 제38년에 즉위하여 6개월 통치하였다. 그리고 살룸이 스가랴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쳐죽이고 남유다 아사랴 제39년에 즉위하여 1개월간 통치하였다. 스가랴의 6개월 통치와 살룸의 1개월 통치 사이에 남유다 아사랴의 대조 연도가 38년에서 39년으로 바뀐 것을 감안할 때 살룸의 통치 1개월은 752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가, 악한 왕. 살룸은 선악에 관한 문제적 평가는 없으나 그 행적 가운데는 선한 일이 없고 모반한 일뿐이므로 악한 왕으로 분류한다. 활동선지자 호세아. 사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살룸은 스가랴를 죽여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은 히브리어로 보상,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샬람에서 유래된 단어로 완성하다, 평화롭다, 보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룸이 그 이름대로 평화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고 욕망과 살인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죄의 보응을 받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 살룸은 아무 일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남은 사적이라는 표현에 행한 일이라는 단어가 연속하여 등장합니다. 그러나 살룸의 경우에는 행한 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모반한 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룸이 왕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모반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그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스가랴를 죽이고 모반하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반은 나라나 임금을 뒤엎고 정권을 잡으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때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2. 살룸은 살인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스가랴를 모반한 살룸은 자신도 므나임에게 처죽임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살룸이 스가랴를 죽일 때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죽이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므나임이 살룸을 죽일 때에도 역시 처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룸이 스가랴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욥기 34장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9절에서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심는 자는 살인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 므나헴, 안위자, 위로자. 북이스라엘 제7왕조 1대 왕, 전체적으로 제16대 왕. 배경, 부, 가디. 통치기간, 주전 752년에 왕이 되어 딥사에서의 저항이 있은 후 10년간 통치하였다. 남유다의 아사랴 제39년에 즉위하였다. 므나임이 살룸의 1개월 통치가 끝나고 남유다 아사랴 제39년에 즉위한 것을 볼 때 므나임의 즉위년은 주전 752년에 해당한다. 평가, 악한 왕. 므나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활동선지자 호세아. 사료,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 살룸이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임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살인으로 왕위를 빼앗는 모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은 점점 멸망을 향하여 내닫게 되었습니다. 므나헴은 히브리어 메나헴으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뉘우치다, 후회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나임은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살인과 통치로 백성의 원성을 찾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정립. 1. 무나임은 왕이 된 것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나임은 디르사를 장악하고 있던 군사 지도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올라와서 살룸을 쳐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 무나임은 다시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쳤으니는 히브리어 나카 피엘 미왈리형으로 무나임이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사방을 공격한 것이 잔혹하였으며 한동안 계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딥사 지역의 사람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무나임은 딥사 지역을 정복한 후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고 열왕기하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랐더라는 히브리어 바카인데 이것은 찢다, 쪼개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동사의 강조형이 사용되었으며 한글 기역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나임이 아이벤 모든 분야들을 갈기갈기 난도질했음을 나타냅니다. 실로 무나임의 극에 달한 잔악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무나임은 백성을 잔인하게 통치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잠언 11장 17절에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이하게도 무나임이 왕이 된 것을 열왕기하 15장 14절과 15장 17절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나임이 왕이 된 후에 딥사에서 그의 왕권 찬탈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나임은 주전 752년에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후에도 한동안 딥사 지역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였으며 그 후 딥사와 그 사방을 완전히 점령하고 주전 751년부터 741년까지 10년 동안 공식 통치를 한 것입니다. 2. 무나임은 하나님 대신 아스로 왕을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스르 왕 불은 디글라 빌레셀, 내 능력은 곧 신이라는 뜻인데 당시 아스르를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스르는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자주 벌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임목과 광물 자원을 노렸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애굽이나 서남소아시아로 가는 길목이고 또 지중해 지역의 주요 통상로였기 때문입니다. 무나임은 아스르 왕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은 1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은 1달란트는 은 6천 드라크마이며 은 1천 달란트는 은 600만 드라크마입니다. 1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므로 만약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은 1천 달란트는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무나임은 이 엄청난 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였습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은 50세겔은 노동자의 200일 품삯입니다. 만약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은 50세겔은 1000만원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무나임은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수탈하면서 백성의 허리를 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무나임은 그의 삶을 통하여 백성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목자, 포악한 억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나임에 대한 평가 중에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와 다른 것은 평생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나임의 악함이 다른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보다 심각하고 10년 통치 내내 지속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무나임은 아스르를 의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아스르에게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수차례에 걸쳐 아스르를 의지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였지만 무나임은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나임의 일생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준엄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17. 부가히야. 여호와께서 열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 북이스라엘 제7왕조 2대왕, 전체적으로 제17대 왕. 배경, 부, 므나헴. 통치기간, 2년 통치하였다. 므나헴의 10년 통치가 끝나고 남유다의 아사랴 제50년에 브가히야가 즉위하였다. 평가, 악한 왕. 브가히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활동선지자, 후세아 이사야. 사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브가히야는 므나헴의 아들로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브가히야는 히브리어 페카흐야로 이것은 파카흐와 야가 합성된 것입니다. 파카흐는 열다, 눈을 뜨다 라는 뜻이며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므로 브가히야는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눈을 뜨게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브가히야는 왕궁 호위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브가히야는 왕궁 호위서를 만들었습니다. 왕궁 호위소는 왕궁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높은 망대나 요새를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반역과 무반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던 브가히야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왕궁 호위소라는 피난처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한 것입니다. 또 자기 옆에 자기를 보호하는 신복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르곱과 아리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브가히야는 자신이 만든 피난처 왕궁 호위소에서 자기를 보호하던 신복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에서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 사람이 만든 요새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여섯 번째 재앙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과 바위는 인생들의 피난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히 구할 피난처로 삼고 절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것은 다 내버리고 포기해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위경 중에서도 반드시 건짐을 받게 됩니다. 2. 부가히야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부가히야를 죽인 사람은 베가였습니다. 그는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열왕기하 15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관은 히브리어 샬리쉬로 이것은 본래 세 번째라는 뜻이지만 군사용으로 사용될 때는 세 번째로 높은 사람, 왕의 전속 부관인 고위 군인을 뜻합니다. 베가가 왕궁 호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부가히야가 베가를 굉장히 신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는 자기가 가장 신임하였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가히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베가가 자기를 지켜주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전속 부관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눈은 불확실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날마다 속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눈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눈에 맡기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18. 베가, 눈을 뜸, 열린 곳. 북이스라엘 제8조 1대 왕, 전체적으로 제18대 왕. 배경, 부, 르말야. 부가히야의 군대 장관, 통치기간 20년 통치하였다. 베가는 남유다의 아사랴 제52년에 단독으로 즉위하여 8년을 통치하였다. 베가가 20년을 통치했다는 열왕기하 15장 27절의 기록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베가 20년 중 전반부는 베가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과 겹치며 또 그 앞서 다스렸던 므나헴의 통치 기간에 겹친다. 그러나 여기 앞에 왕들과 겹치는 기간 동안 베가는 그의 출신 지역인 길르앗의 국지적인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베가가 실제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은 부가히야 통치 이후 주전 739년부터이다. 평가, 악한 왕.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활동선지자 오뎃.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잔혹한 행위를 비난하고 남유다의 포로들을 귀환시키도록 추구했다. 사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베가는 북아히야의 신임을 받던 신복이었는데 북아히야를 왕궁 호위소에서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히브리어로 페카흐인데 이것은 파카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파카흐는 열다, 눈을 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카흐는 눈을 뜸, 열림이라는 뜻입니다. 1. 베가는 권력 욕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베가는 북아히야의 왕궁 호위소에 출입을 할 수 있었던 핵심 신복이었으므로 북아히야의 많은 사랑과 신임을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가는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을 뜬 후 자신을 따른 길르앗 사람 50명을 동원하여 북아히야를 잔인하게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베가 역시 자기가 북아히야를 죽인 것처럼 잔인하게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권력에 대한 욕망을 심은 대로 거두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잉태하여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2. 베가는 국제 역학 관계에 눈을 뜬 사람입니다. 베가가 통치하던 시대를 보면 아스루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 반 아스루 정책을 펴서 아스루에 대항하였습니다. 베가는 나름대로 국제 역학 관계에 눈을 뜨고 능숙한 외교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아스루에 대항하고자 주위 나라와 더불어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 연합군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스루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베가는 남유다를 공격하였으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하루 동안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부녀자를 포함하여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이 일로 그는 오대 선지자로부터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자손의 두모 곧 아사랴, 베레기야, 여이스기야,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고 포로들을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베가의 외교 정책은 얼핏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대경 실색하여 아스르에게 원군을 요청하였으며 쾌히 승낙하고 출전했던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모조리 빼앗기고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교만을 책망했고 사마리아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베가 왕은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다가 신하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9. 호세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북이스라엘 제9왕조 1대왕. 전체적으로 제19대왕. 배경 부 엘라. 통치기간 9년 통치하였다. 남유다의 아하스 제12년 요담 제20년에 즉위하였다. 평가 악한 왕.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활동선지자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역대지략에 그 기록은 없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반아스루 정책을 펼치다가 아스루에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비운을 맞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호세아 왕은 자신의 이름대로 위기 속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구원의 여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왕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 호세아는 아스루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본래 친 아스루파로서 반 아스루파인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호세아를 도와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스르에 나타난 공식 문서들에는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의 내정에 간섭하여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를 왕위에 앉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글랏 빌레셀이 호세아를 조종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 후에 호세아를 왕으로 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호세아의 즉위 연도는 주전 732년을 지나서 주전 73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디글랏 빌레셀이 죽은 후에 호세아는 아스르를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에 아스르 왕 살만에셀 5세,
디글라 빌레셀 3세 아들이 후세아를 공격하여 자신에게 신복해하고 졸공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후세아는 애굽의 힘을 등에 업고 반아스르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세아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후세아가 도움을 청했던 애굽왕 손은 힘이 없었으며 애굽은 사분오열되어 여러 군소 왕들이 난립한 상태였습니다. 아스르 왕은 후세아의 배반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아스르 대신 애굽을 의지한 것은 외교적인 큰 잘못이었으나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수의 칠 가치조차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의지할 피난처입니다. 2.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스르의 왕은 디글라 빌레셀 3세의 아들인 살마넷을 5세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하여 초토화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는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마넷을 5세는 호세아 왕 7년에 사마리아를 포위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3년 동안 격렬히 저항하였습니다. 살마넷을 5세는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죽었지만 그 뒤를 사르곤 2세가 계승하고 있고 결국 그는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의 외부는 튼튼하고 강력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왕궁과 성체 주변은 천연 암벽으로 막혀있고 거기에 내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고한 성도 결국은 아스르의 끈질긴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스르의 손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스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살마넷의 5세의 아들이었던 사르곤 2세의 연대기에 의하면 짐은 7세 초 1년에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곳 주민 2만 7,290명을 잡아갔고 50대의 전차도 왕국의 전력으로 몰수하였다. 또한 짐의 신복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그들 위에 두었으며 아스르인과 한가지로 주세와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스르는 북이스라엘의 이방족속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의 신앙과 이방족속들이 가지고 온 지역신에 대한 숭배가 혼합됨으로써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은 점점 퇴색해갔고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곧 처참한 멸망뿐입니다. 후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함으로 멸망으로 내리닫던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케 한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아홉 왕조 19명의 왕을 통하여 208년간 지속되었지만 주전 722년 아스르에게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의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어도 북이스라엘을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우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폐악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작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꾸준히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열조와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오염된 시궁창에 생명수의 맑은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도리어 모독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폐역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므로 결국 아스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1절에서 12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대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을 뜻하고 경관성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합니다. 따라서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은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으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디든지 빠짐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요 모든 악을 산출해낸 본고지로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에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왕마다 끊이지 않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심지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는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에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방과 계약을 맺는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소행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언약을 버린 결과 북이스라엘은 등불이 꺼져가는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약 208년 동안 그 흑암이 지속되었으며 마침내 주전 722년에 멸망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시며 끝까지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폭발이요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나 똑같이 타락한 남유다는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실과 맹세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 남유다에게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속사를 중단 없이 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열조와 세우신 언약 때문에 끝까지 돌보아 주시면서 그들을 통한 구속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실로 열왕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신비롭고도 오묘한 섭리와 사랑이 끊임없이 펼쳐졌던 것입니다.